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뚝을 콱 박아놨다고 했죠. 가장 큰 계명,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긋나는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모들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이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허영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애를 쓰는 그런 이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어떤 영익만 노리고 있는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들라. 예.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너무 착해. 신부님 가만 막 그냥 막 무조건 오케이라 막. 아닌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자 새벽 2시에 여러분의 집을 박차고 신부님 들어온다. 뭐가 맞겠어요? 예? 아이고 신부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술상 봐올래? 아니죠. 신부님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우리는. 네, 나중에 시험사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새벽 2시에. 걱정하지 마했어. 안 들어갈게. 자 넘어갑시다. 성전의 파기를 예고하시다.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장면이죠. 성전에 대한 찬양. 우리 왜 신자분들 중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초전 앞마당에 이렇게 산책하고 있으마 한 분이 사진기를 들고 와요. 뭐하러? 사진 찍으러 옮기라. 성당 사진 찍을 댕긴데. 성당, 물론 성당 사진 찍을 댕길 수 있죠. 건축가의 입장으로서 성당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전부 다 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짜들아 건축 양식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 네? 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능력. 네? 적어도 사제를 봤으면 축복을 한번 청하든지.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건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건물 사진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댕긴다고 옛날에 도장 찍는 거 있었잖아요. 백시방고 성지순례 도장 찍는 거. 사람들이 진짜 성지에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뭔 놈 성지순례예요. 그죠? 성지순례라는 것은 그 성지가 왜 조성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조성된 건지, 어떤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게 성지순례지. 어디 도장 받아갖고 그 주교님 표창장 하나 받겠다고 그 기름값을 잔뜩 써가면서 그 성지를 가갖고 성지의 본연은 찾아보지도 안 하고 도장 어딨냐고 거기 성지 담당하는 신부님이 학을 안 띄어 제발 그러지는 말라고. 이게 뭔 짓이냐고. 에? 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백시방고 도장을 정말 제대로 찍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그걸 뭐 몇 달 만에 뭐 해버렸대. 그럼 그 사람 진짜 도장만 찍으러 다닌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게 아니죠.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도장 찍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요즘 왜 무슨 뭐 포켓몬 빵에 띠부띠부실 모으는 거 맨키로. 그 사람은 그게 그냥 자기 자부심인 거죠. 뭐 하죠?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대 윗자리를, 성지순례 때는 110한 곳의 스탬프를.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 저희가 이제 사제 10주년차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지에 갔습니다.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금색 돔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뭐 예수님 뭐 어디 자리 뭐 주님의 기도를 선언한 자리 뭐 성당 기념성당 뭐 오만 게 다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가 벌써 한번 싹 밀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도 그 밑에 잔해가 6미터 정도 꽉 채이가 그 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 건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실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로 완전 파괴되어 버린 거죠. 로마 군들한테. 하지만 이건 또한 상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모든 것들, 영원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다 허물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마련해 놓은 뭐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허무함으로 남아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작정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 가치를 챙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거 아닙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좀 흥미롭죠. 13분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의 궁금증과 비슷합니다. 세상 언제 끝납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만한 표지가 있을까요?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애써 지금 기후위기 속에서 인자 끝날라나, 운석 한번 안 떨어질라나 이카고 앉았죠. 예,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그래서 부흥을 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위기감을 바탕으로 신도들을 모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자고 지금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최종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인내로 이 하루하루 잘 성실히 깨어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속이려고 들 것이다.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엉뚱한 일들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속지 않도록 해라. 성실하게 늘 하던 일에 매진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통일교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위 총리를 아베. 예. 갔죠. 그 자기 엄마가 거기 빠졌다고. 옛날에는 문선명을 내세우다가 문선명이 죽어 붙었어요. 그나이께는 이제 두 파로 나뉘었어. 하나는 자기 아내, 그게 이제 여전히 주류파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첫째 아들. 예. 그래갖고 이제 이어는 약해.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회사들 있죠. 뭐 맥콜 뭐 이런 거. 옷에 어디 팔아 몰라. 가끔씩 그 맛이 생각나긴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이만희도 될 수 있고, 그게 저 우리 가톨릭적으로 치면 저 나주에 있는 어떤 아줌마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한 번은 뭐 또 상주에 무슨 대례상가 뭐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예. 지금은 좀 조용하다만은. 조용해졌나 몰라. 여전히 극하고 있는지. 제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자,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끼죠. 이 상 위에 이 받침대가 있으니까 이 상이 흔들리면 야도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야를 지금 이 마이크를 이 위에 놔뒀으면 마이크가 흔들흔들거렸겠죠. 하지만 마이크가
안정된 책상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흔들려도 야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 소식을 쏟아낼 거고요.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댈 거고요. 우리 정치권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움을 우리한테 드러낼 거고요. 여기에서 무슨 아파트 무너졌다는 소식, 저기에서 싱크홀 생겼다는 소식, 저기에서 무슨 뭐 가뭄이 왔다는 소식, 조금 있다가 태풍 온다는 소식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받침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 위에서 영원이라는 받침대를 우리는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불안의 요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할 요소는 있습니다. 가정에 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쌀통에 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영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날이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쌀에 쌀통이 떨어졌는데 그날 하필 지나가던 친구가 네 우리 이번에 쌀 수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거 좀 모으라고 하면서 쌀을 더 갖다 놓는다든지 네? 제가 이제 냉장고가 답이 갖고 아이고 이제 그 하나로 마트를 가서 뭘 좀 장을 봐올까 하는데 소포가 뭐 하나 뜬 날라가고 막 음식이 막 넘쳐 흐른다든지 예? 볼리비아 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가 급한데 하필이면 그때 평소에 내한테 연락 안 하던 독일에 지금 유학가 있는 친구가 이 한인성당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참 이렇게 수금 모금을 했는데 그걸 보낼 때를 찾다가 네가 생각나더라 해서 딱 보내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니 희한해. 그러니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다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죠. 안 벌어진다는 안 합니다. 시대별로 계속 있었어요. 6.25 전쟁도 있었고 2차 대세계대전도 있었고 1차도 대전도 있었고 뭐 끊임없이 벌어져서 왔어요. 뭐 없었던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릅니다. 근데 아마케도 요즘이 딱 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죠? 희한하게. 예? 기후위기가 정말 이제는 이 버틸 만큼 버틴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물론 즐겁게 체험하자 하면 이상하지만 다가오는 대로 한번 겪어봅시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든 저든,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 기근 들으면서 우리가 가뭄이 들고, 뭐,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막 항공기 왜, 쌕쌕이 지나가고, 막, 그거 막, 언제, 어디서 뭐, 누구 막 팔 떨어져갖고 오고, 막 손가락 날아가고 오고, 막, 지뢰 밟아 다리 떨어져가 오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죽어요. 이 모든 앞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죽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옛날 맹키로 무슨 순교 시대 때 이 그리스당 같은 인간이라고 자 여기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으니 이걸 밟고 지나가 그러면 네가 살 것이고 뭐 일본에서 그랬다 하죠. 예. 우리는 또 뭐 했다 하더라? 뭐 우리도 뭐 예? 믿음아 안 믿는다 하마 재산 보장해주고 뭐 믿는다 하마 목 자르고 뭐 목도 휘광이한테 뇌물 주마 단칼에 잘라주고 아이마마 슬근슬근 쓰린다 안 가요. 예? 몇 시간씩. 자, 모든가 죽음이에요. 근데 이 후반부는 우리가 당할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겁니다.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기에 벌어지는 억울함. 우리가 진리를 향해 서 있기에 세상의 부당함과 맞부딪혀야 하는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먼저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에 동참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울려 퍼진 건 그냥 예식을 한 거죠. 있는 신자들 99마리의 양들을 돌린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의 진정한 핵심 메시지가 퍼질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강의 중에 하나라도 건져서 주변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익혀 나가면 여러분은 복음에 이제 물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에 동참하는 이와 동참하지 않는 이로 이제 나뉘는 거죠. 열매 맺는 이와 열매 맺지 않는 이로 나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열매를 맺어라. 달란트를 벌어들여라. 그냥 맹탕 있지 마라. 주일 미사만 나온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느냐. 성당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전례 속에서 성가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신자들에게 어떠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성가대 역시 싫어하더래. 저 은근히 욕 많이 먹십니다. 예. 막 댓글로 막 자기가 막 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성가대 그래 열심히 해갖고 뭐 어떤 때는 오히려 교만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 하긴 해. 막 화를 얼마 내는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가 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무슨 말을 할까 미리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마산에 가서 이제 성경 강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성령 기도회. 걱정 안 해요. 가서 사람들 얼굴이 보마 하고 싶은 말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래 쏟아 주십니다. 예. 물론 큰 주제는 정해 놨어요. 여호수아. 그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우리가 하느님께 반짝 깨어 있으면요, 하느님께서 나라는 장갑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요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장갑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닐장갑 낄 수도 있고 목장갑 낄 수도 있지. 급하마. 예? 물론 목장갑 끼고 김치 담그면 그 고무 냄새가 그대로 남겠지만 그래 비닐장갑 끼는 게 낫겠죠. 하지만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갑을 낀 손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장갑처럼 끼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버무리시는 겁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제가 인간적인 사고로 열심히 그때 계산해서 팍팍팍 던지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저라는 사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전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 여기에서 형제. 우리 서로 형제님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요셉 형제님, 우리 형제님, 그죠? 자매님. 우리가 그동안 형제라고 생각해 오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형제도 포함이 되고. 근데 진짜 형제들이 뭐 복음 때문에 싸우는 일은 드물죠.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지. 성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불러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사제와 신자들 사이의 그 갭이 전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신자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제를 넘어뜨려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 입을 닫게 하려고,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신자들을 사제가 와가지고 그죠? 그 의기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아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젠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갱상도 말로 젠디야 하느니라. 우리 과부들이 그죠? 독수공방하면서 은장도 빼가지고 허벅지를 팍 찌르면 아악 하면 젠디는 그 맹키로 내 난군님을 훗날 하늘 아래에서 만날 때까지 젠디야 된다 카이키네. 자, 우리 요셉 형제님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숨은 단순간에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그렇게 내가 칼 앞에서 꼭 죽어오고 피를 흘려야 목숨을 바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목숨들입니다. 시간이 합쳐진 게 목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느님을 중심에 놓고 내 소박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죠. 현대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적색 순교, 붉은 순교라고 했고 지금은 백색 순교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강도가 세서 힘들긴 했겠지만 옥에 갇히고 목에 칼 걸고 나중에는 목 잘려가 죽지만 우리는 더 많은 유혹, 일상적인 유혹 속에서 그 순교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도 얼마든지 매 순간 나의 의지를 죽일 수 있죠. 우리의 의지가 끊임없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막 남편 욕 한 번 더 하고 싶고 사고 접은 거 안 사도 되는데 괜히 한 번 더 사고 접고 막 그런 것들을 나날이 죽여나갈 수 있어야죠.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엄서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들고 오세요. 그럼 맨날 요셉 형제님한테 안 물어보는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